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 통신을 활용해서 LCD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 배워보기로 하죠. 시리얼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리얼과 패러렐이 있죠. 그래서 시리얼은 직렬이라는 소리고 패러렐은 병렬이라는 소리죠. 시리얼은 한 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병렬은 여러 줄로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 줄로 전송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리얼 전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시리얼 전송의 장점들을 배우고 그 동작 원리들을 여러분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시리얼 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핀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개의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통신으로 받은 메시지를 LCD에 전송을 해서 실제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면 여러분이 메신저도 만들 수 있고요. 두 대의 아두이노가 서로 채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지요. 시리얼 통신과 LCD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아두이노와 우리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태를 LCD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인터넷의 웹사이트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리얼 통신 하면은 시리얼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시리얼은 직렬의란 뜻입니다. 시리얼과 반대되는 개념에 병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렬은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데 반해서 시리얼은 한 바이트를 구성하는 한 비트 한 비트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두이노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PC와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있는 TX-RX 핀을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와 서로 연결을 하지요. 우노에는 UART 통신을 위해서 0번 핀과 1번 핀이 RX와 TX용으로 할당되어 있고 이 두 핀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직렬은 한 줄로 한 비트씩 보내는 것이고 병렬은 한꺼번에 8비트를 8개의 줄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기에 병렬 방식이 훨씬 빠르고 편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초창기에 병렬 연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송 속도가 높아지면서 병렬 방식에서는 핀들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핀이 많게 되면 가격도 비싸지고 구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속 전송을 이런 시리얼 전송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시리얼 전송 방식이 바로 USB죠. USB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약자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UART 방식, 시리얼 통신 방식도 대표적인 직렬 통신 방식입니다. 이러한 직렬 통신 방식은 asynchronous, 즉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서로 클락이 딱 맞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synchronous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클락 핀을 TX-RX 핀과 더불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asynchronous, 즉 비동기식 방식에서는 받는 쪽에서 보내는 쪽의 클락을 잘 추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가 필요합니다. UART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의 약자인데요. Universal은 범용,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얘기고 Asynchronous는 비동기, 즉 클락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Receive Transmitter는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UART 신호의 데이터 라인을 쳐다보면 첫 번째는 스타트 비트로 시작해서 끝에는 스탑 비트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를 보내는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또한 이렇게 스타트 비트는 0으로, 즉 로우 신호로, 그리고 스탑 비트는 하이 신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많은 표준들이 이러한 UAR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RS232, 422, 482와 같은 통신 표준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RS는 Radio Section의 약자고요. 232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비트 단위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한 바이트를 8비트로 분리해가지고 한 비트씩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스타트 비트는 시작점, 스탑 비트는 끝을 나타냅니다. 한편 데이터 비트는 5비트에서 8비트 사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7비트나 8비트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7비트를 사용했다면 2에 7승 빼기 1이 127이니까 0부터 127까지의 ASCII 값을 전송할 수 있겠지요. 또한 전송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패리티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 패리티라는 것은 앞에 있는 7비트나 8비트의 그 비트 속에 들어있는 1의 개수를 세가지고 1의 개수가 짝수이면은 끝에 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전체가 1의 개수가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이븐 패리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11 1011이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1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짝수죠.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0을 딱 붙입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전체의 1의 개수를 찾아보면 1, 2, 3, 4, 5, 6, 6개를 받았다면 아, 짝수니까 정상이다 라고 체크를 하죠. 만약에 어느 한 비트가 에러가 나서 이게 1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1의 개수는 홀수겠죠. 오드겠죠. 그러면 아,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패리티 비트입니다. 에러가 나도 고칠 수는 없고요. 에러가 났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죠. 시작 비트 검출을 운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때는 하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로우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속도에 따라서 한 비트가 차지하는 구간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것을 16등분 합니다. 그래서 16번 자세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아 이래서 0으로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8번째, 9번째, 10번째의 샘플을 본 다음에 다수결로 8, 9, 10번 중에 하이, 로우를 봐서 다수결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하이, 로우였다. 그럼 다수결로 하면 로우죠. 그러면 아 떨어진 이후로 계속 로우구나 이러면은 여기가 시작되는 데구나 스타트 비트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이즈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가 하이, 하이, 로우였어요. 이 실제 신호는 막 이렇게 노이즈를 막 이렇게 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레벨을 넘게 되면 하이로 판단을 하겠죠. 이러면은 아,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이게 하이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 이건 스타트 비트가 아니구나. 다시 스타트 비트를 찾기 위해서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딱 떨어진 후에 다시 또 8번째, 9번째, 10번째 비트를 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아주 빨리 샘플링을 해서 그 구간 동안에 1인지 0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USB to serial 변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C하고 이쪽 우리 우노 보드하고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될 때는 USB 케이블을 쓰거든요. 그 PC로 보낼 때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는데 USB 그 신호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VCC, 5V, 그라운드, 0V 그리고 시리얼 데이터를 보내는 마이너스 플러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핀이 있고요. 이 두 핀 사이에 전압차를 이용해서 하인지 로인지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시리얼인 TX와 RX로 바꿔주는 주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USB to serial 컨버터입니다. 오리지널 아두 우노 보드는 어떻게 됐냐면 아트메가 16U2라는 별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에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소프트웨어 동작을 통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그것이 우노 방식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코카펩 보드죠. 코카펩의 오렌지 보드 속에는 아예 FT232RL이라는 하드웨어 방식의 변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방식의 변환기는 별도로 펌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자세히 봤다면 우리 오렌지 보드에는 펌웨어를 그 굽는 ISP 포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트메가 328P용이고요. 그리고 아트메가 16U2를 위한 펌웨어를 굽는 그 ISP 포트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두이노 보드를 고해상도로 찍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마이콤이에요. 이게
아트메가 16, 아트메가 328 핍니다. 그리고 여기가 USB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돼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아두이노 보드는. 그리고 바로 옆에 아트메가 16 U2라는 작은 마이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이콤이 하는 일이 바로 USB 신호를 받아서 시리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시리얼로 변환된 핀이 TX, RX 이렇게 0번 핀과 1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우리 메인 마이콤을 굽기 위한 그 ISP 핀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트메가 16U2를 굽기 위한 ISP 핀이 또 별도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코코아팹 오렌지 보드에는 작은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고요. FT232RL이라는 하드웨어 방식의 변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ISP 단자가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우리 아트메가 328P라는 메인 그 마이콤을 굽기 위한 ISP 단자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RX, TX 작은 LED가 붙어 있는데요. 이 상태의 LED는 PC로부터 RX, TX 신호가 올 때 서로 주고받을 때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TX 핀을 조절을 하면 LED를 켜고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죠. 우노 보드에는 13번 핀에 붙어있는 LED를 이용해가지고 LED를 전멸시킬 수 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시리얼 TX 핀입니다. 1번 핀이죠. 그래서 1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하이나 로를 주게 되면 바로 이 스테이터스, 시리얼 스테이터스 핀이 켜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1번 핀, 이게 원래는 TX 핀입니다. TX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한 다음에 속에 500ms 동안의 하이, 그리고 1000ms니까 1초 동안의 로우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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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TX 시리얼 포트 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리얼 포트는 TX와 RX 핀이 있는데 풀 듀플렉스 방식입니다. 풀 듀플렉스는 뭐냐면은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아두이노 보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0번은 RX고 1번은 TX거든요. 이 RX를 상대편의 TX에다 연결을 하고 왼쪽에 있는 보드의 TX를 또 다른 아두이노 보드의 RX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 아두이노와 2번 아두이노 사이에 서로 풀 듀플렉스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내고 받는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이러한 시리얼 통신의 전송 속도는 우리가 보드 레이트 보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Jean Maurice Emily Baud라는 French 엔지니어의 이름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1 보드다라는 것은 1초간 한 심볼이 움직인다, 한 비트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bit per second를 나타내는 BPS와 같은 단위가 이 보드 레이트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인 경우에는 부트 로더에서 즉 우리 컴파일된 코드를 다운로드 할 때는 11만 5200bps 속도를 사용합니다. 아주 고속으로 전송을 하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시리얼 전송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300bps에서 11만 5200bps까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9600bps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시리얼 통신으로 13번 핀을 켜라, 꺼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13번 핀에 335옴 저항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LED를 달았습니다. LED는 극성이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 쪽, 긴 다리 쪽은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13번 핀에 하이를 주게 되면 켜지고 13번 핀에 로우 신호가 나가면 LED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시리얼 더 비긴을 통해서 속도 설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9600bps구나 라고. 그리고 옵셔널하게 두 번째 아규먼트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선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아규먼트를 통해서 데이터는 몇 비트, 페리티를 쓸 것이냐
그리고 스탑 비트는 한 비트를 쓸 것이냐 두 비트를 쓸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데이터는 8비트, 페리티는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커 야료가 안 나요.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그래서 페리티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탑 비트는 굳이 두 비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비트를 스탑 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디폴트 설정입니다. 그리고 13번 핀을 출력으로 놓고요. 이게 셋업입니다.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프에서는 if 문에서 serial.available 하면은 현재 RX 포트를 통해서 받은 그 캐릭터가 몇 글자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여간 있다 그러면은 하나 이상이겠죠.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면은 if 문에서 true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들어와서 serial.read를 합니다. read는 버퍼에 있는 한 글자를 읽어와요. 그래서 그 글자가 1이다. 1이라는 캐릭터를 보냈다. 그러면은 LED를 켜주고요.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아니다. 1 이외의 것이다. 그러면은 로우 신호를 통해서 꺼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 시리얼 모니터 이거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번 주부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뜹니다. 콤포는 USB to 시리얼 컨버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콤포로 연결한 거고요. 콤4에 9600 보드레이트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설정한 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시면 불이 켜질 겁니다. 이번에는 0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불이 꺼질 겁니다. A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불이 꺼질 겁니다. 왜냐하면 1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UART의 13번 핀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해보는 연습. 첫 번째 문제. 만약에 1, 3, 5, 7, 9 중에 어느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LED가 켜지고 0, 2, 4, 6, 8 중에 뭘 받았다? 그러면 LED가 꺼지게 하고 나머지를 받았다? 그러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하는 코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1, 3, 5, 7, 9 즉 홀수를 받으면 한번 깜빡 그리고 꺼지고요. 0, 2, 4, 6, 8 짝수를 받으면 깜빡 깜빡 이렇게 하고 많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0을 받았다면 LED가 아예 꺼져 있고요.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받는다면 만약 3을 받았다. 그러면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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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5를 받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깜빡이는 숫자를 명령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무작정 따라했던 함수 serial.available 써보긴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문자의 수를 알려줍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RX 비트를 통해서 한 비트 한 비트 들어오면 8비트가 차겠죠? 그러면 하나의 글자가 완성이 되죠? 그게 ASCII 코드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FIFO에다가 FIFO라는 버퍼에다 집어넣습니다. FIFO는 무슨 뜻이냐면 First in, first out. 첫 번째 온 것은 첫 번째로 내주는 버퍼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링 버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링 버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첫 번째 한 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다음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라고 가르쳐요. 또 한 글자가 왔어요. 여기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serial the read를 통해서 읽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온 게 요거니까 이걸 내보내줍니다. 또 읽어가요. 그러면은 두 번째를 이렇게 내보내줘요. 이렇게 처음 온 것을 먼저 내보내는 방식이 FIFO입니다. 그런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무작정 버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64개의 글자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즉 원형 버퍼니까 1, 2, 3번째 쭉 와가지고 64번째까지 쓰고 다음에 또 하나가 왔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걸 안 읽어갔으면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64개의 버퍼가 다 차기 전에 읽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아, 명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딜레이가 심한 경우에는 겹쳐 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serial.available로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는지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가 현재 차있고 내가 아직 안 읽어갔어요. 그러면은 serial.available은 5개가 차있으니까 5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퍼에 쌓여져 있는 캐릭터의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밑에 1, 2, 3이 들어왔다. 버퍼에 1, 2, 3이 쌓여있죠. serial.available을 부르면 3개 쌓여있으니까 3이라고 합니다. read 하면 첫 번째 1을 읽었,
1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1을 리턴해주고요. 버퍼 속에는 2하고 3밖에 안 남습니다. 1은 나갔으니까요. serial.available로 다시 한번 물어보면 2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serial.read를 읽으면 그 첫 번째인 2를 리턴합니다. 읽자마자 2는 사라지고 버퍼에는 3만 남고 serial.available로 물어보면 한 글자 남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2개를 이용하면 버퍼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방금 아두이노에는 0번 핀과 1번 핀을 통해서 RxTx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개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핀은 0번, 1번 핀, 요거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은 모든 나머지 디지털 핀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해서 마치 시리얼 포트인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시리얼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0번, 1번 핀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핀을 모두 시리얼 포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요. 클래스는 그냥 일단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C++를 배우게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그냥 시리얼을 사용하는 것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시리얼.begin을 소프트웨어 시리얼.begin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설정을 하고요. read를 통해 가지고 읽어오고요. print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내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트 뱅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뱅잉은 뭔가를 뱅 하고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트 그 특정 그 디지털 핀 값을 1이나 0으로 바꿔줌으로써 마치 시리얼 포트가 동작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을 비트 뱅잉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과 0과 1, 0, 1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지털 핀에 씀으로써 마치 시리얼 포트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자, 소프트웨어 시리얼 그냥 무작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두이노 A와 아두이노 B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0번, 1번 핀이 TXR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쓰지 말고 이번에는 10번, 11번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RX로, 11번은 TX로 사용을 하고 서로 크로스 시켜서 연결을 합니다. 즉 11번이 왼쪽에서는 TX였지만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RX죠. 그래서 보내고 받고 하는 페어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두 대를 연결시켜 놓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만들었습니다. S1 10번 11번을 이용해서 RxTX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셋업에서는 요 시리얼.begin은 이것은 진짜로 0번 1번 이건 PC에서 오는 그 시리얼이죠. 9600bps. S1은 방금 만든 겁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9600bps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erial.available 이것은 PC에서 오는 거죠. PC에서 오는 캐릭터가 있으면 S1.write, serial.read, serial.read를 통해서 읽어서 다시 씁니다. 즉 PC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글자가 한 글자가 오면 그 글자를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보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두이노 B한테 보내겠죠. 그럼 아두이노 B 코드를 보죠. 이쪽은 아두이노 B에 컴파일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S1.begin 이쪽은 소프트웨어 시리얼만 쓰죠.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9600bps로 만들고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출력했습니다. 13번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두이노 A와 연결된 PC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1을 보내게 되면 아두이노 B에 있는 13번 핀이 켜지게끔 하는 코드죠. 보시면은 S1.available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데이터가 왔다. 읽어서 그게 1이면 디지털 라이트로 켠다 라는 거죠. 요 두 개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의 짝과 둘이 함께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A쪽에 연결된 시리얼 모니터 PC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른 사람 B쪽에 연결된 아두이노의 13번 핀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둘이 짝을 지어서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까 혼자 했던 연습을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3579로 켜고 02468로 끄고 또 13579로 한번 깜빡, 02468로 두번 깜빡 또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깜빡이는 숫자를 조정하게끔 이렇게 여러분이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제 LCD에 대한 부분인데요. LCD는 Liquid Crystal Display. Liquid는 물, 이런 액체죠. Crystal은 크리스탈 우리말로도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액정이라는 것은 크리스탈은 크리스탈인데 그것이 액체처럼 이렇게 모양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LCD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LCD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요. 뒤에는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그냥 불을 켜주는 거예요. 또 편광판이 있습니다. 이 편광판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다양한 각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편광판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편향된 것만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 그림으로 보면은 납작하게 한 것만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걸 TFT LCD는 Thin Film Transistor라는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가 각각 전압을 조절을 해가지고 요 속에 있는 그 리퀴즈 크리스탈이 평소에는 오른쪽 것처럼 이렇게 배열돼 있다가 전압을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꼬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편광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일렬 배열된 크리스탈 액정을 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불이 통과를 해요. 이게 TFT가 오프돼 있으면은 이게 막혀져 있어가지고 편광된 빛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압에 의해서 얼라인되는 정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빛이 투과되는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컬러 필터가 있어서 R, G, B 필터를 통해가지고 실제 모든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LCD TV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컬러 필터가 없이 그냥 단색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은 QI-1602A라는 거예요. 그런데 QI-1602 말고도 1602자가 들어가는 많은 LC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1602는 16글자를 두 줄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16글자를 1, 2, 3, 4부터 16글자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두 줄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LCD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160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 글자는 8x5 노트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8개, 이쪽으로 보시면 5개 각각 조절 가능한 도트가 있는데 이 도트를 키느냐 끄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1, 2, 3, 4, A, B, C, D 이런 글자들을 8x5 매트릭스를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 이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8x5 매트릭스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운로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QI-1602 그리고 QY라는 로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들은 요거의 반대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에 있는 칩을 여기서 보기는 힘든데 보통 대부분의 칩들이 히타치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16핀이 있어요. 정면을 보면은 오른쪽이 1번 핀, 왼쪽이 16핀 핀이고요. 여러분의 브레드보드에 꽂게 되면은 제일 밑에가 16핀 핀, 위에가 밑에가 1번 핀, 위에가 16핀 핀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핀부터 16번 핀 역할이 있습니다. 1번 핀은 그라운드, 2번 핀은 VCC, 3번 핀은 밝기 조절, 그러니까 전체 밝기 조절이라기보다는 콘트라스트를 조절합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 컨트롤하는 핀은 4번 핀, 그리고 6번 핀, 5번 핀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라운드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번 핀은 안 써요. 왜냐하면 그 8비트를 컨트롤하는 방법과 4비트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되거든요. 그래서 0, 1, 2, 3은 안 써도 4비트만 가지고 4, 5, 6, 7 핀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0, 1, 2, 3은 연결을 안 합니다. 4, 5, 6, 7은 우리의 데이터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는 VCC, LED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켜서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 실제 연결된 회로도를 한번 보죠. 여기 QI-1602를 브레드보드에 꽂고 왼쪽에다 아두이노 보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텐시오메터죠. 가변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하려고 해요. 연결한 걸 한번 조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1번 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위가 16번 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 1번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건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됐다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그라운드가 여기서 가져와야 되죠. 그라운드 여기에 5볼트, 3볼트, 5볼트가 있고요. 5볼트는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여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그라운드 1번 핀, 2번 핀은 VCC 5볼트를 꽂았죠. 3번 핀은 가변 저항의 가운데 핀에다 꽂아요. 가변 저항은 한쪽은 VCC 5볼트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그라운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1, 2, 3, 4번 핀은 뭐죠? 4번 핀은 레지스터 셀렉트죠. 이 4번 핀은 어디로 가냐면은 1, 2, 3, 4 쭉 가보면은 12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4번 핀은 아두이노 12번 디지털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드라이트는 그라운드에 묶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 핀은 그라운드에 묶었습니다. 가만히 그라운드에 묶여있죠. 6번 핀은 이네이블인데 이것은 역시 쭉 빼가지고 11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6번 핀은 11번 핀하고 연결. 그 다음에 0, 1, 2, 3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7, 8, 90번은 노 커넥트. 그 다음에 4, 5, 6, 7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4, 5, 6, 7을 어떻게 보내냐면 첫 번째 DB4 11번인데 DB4는 어디로 연결하냐면 쭉 해가지고 5. 그래서 5번 아두이노의 5, 4, 3, 2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아두이노 5, 4, 3, 2. 그리고 이것은 VCC, 이것은 그라운드. 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을 거의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조심조심 연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USB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전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절대 연결시키지 마세요. 완전히 전원이 오프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이 핀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해보는 코드가 뭐냐면 아두이노의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예제에 리퀴드 크리스탈에 헬로 월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이 이그젬플을 본 것이 바로 왼쪽 코드인데요. 잠깐 코드를 살펴보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리퀴드 크리스탈 점 헤더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LCD라는 variable을 만드는데 12번, 11번, 5, 4, 3, 2 이런 이 순으로 우리 연결을 시켰죠. 아까 프리칭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12번, 11번, 5, 4, 3, 2는 데이터고 12번 핀은 뭐였죠? 레지스터 셀렉트, 11번 핀은 이네이블 핀, 5, 4, 3, 2는 데이터 핀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셋업에서는 LCD begin 16 by 2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Hello World 메시지를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로 가가지고 0,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0번째 줄, 여기는 1번째 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set cursor 0, 1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의 처음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print millisecond 나누기 1000 하면은 초 단위로 리셋 이후에 몇 초가 지났는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하니까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한번 실제로 보고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모든 핀들을 잘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11, 12번 핀이 이건 이제 VCC 그라운드 핀이고요. 11, 12번 핀이 이렇게 레지스터 셀렉터와 이네이블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핀 54321번 핀, 54322번 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변 저항을 조절을 해보면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가변 저항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글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헬로 월드라고 보이시죠? 그게 셋업에서 쓴 글자고요. 리셋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리셋을 시키면은 리셋 이후로 0초, 1초, 2초, 3초 이런 것처럼 지난 시간을 계속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로 시리얼 통신 방식과 LCD를 한번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지요.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PC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아두이노는 LCD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리퀴드 크리스탈 만들었어요. 그리고 12번, 11번 핀 뭐라고 그랬죠? 레지스터 셀렉트 이네이블입니다. 이 레지스터 셀렉트라는 말은 그것이 LCD 컨트롤러에 인스트럭션을 보낼 것이냐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이걸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번 핀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11번 핀은 지금 한다
거의 클락 같은 역할을 해요. 또 데이터가 바뀔 때 이걸 이용을 합니다. 또 5432는 4비트를 통해 가지고 상위 4비트 먼저 그리고 하위 4비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LCD 스트링을 처음에는 초기화시켰고요. LCD.begin 16x2로 16글자짜리 두 줄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LCD 클리어를 통해서 일단 전체를 깨끗하게 지웁니다. 한편 시리얼 포트는 시리얼.begin으로 9600bps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루프에서는 set 커서로 제일 위에 줄의 첫 번째 글자로 갔죠. 그리고 serial.available,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온 글자가 있는지 보고 LCD를 다시 지운 다음에 serial.available이 있으면 글자를 읽어서 LCD 스트링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그 LCD 스트링을 프린트를 하죠. 그리고 serial.println을 통해서 LCD 스트링을 다시 내보내줍니다. 루프백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어떻게 LCD에 나타내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LCD 디스플레이에 본인의 학번이 그대로 나타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160-1535가 한 글자씩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탁탁탁탁 흘러가듯이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십시오. LCD 스트링 베어리어블을 잘 조작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60-1535가 왼쪽에서 하나씩 흘러들어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하나씩 나가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십시오. 재미있게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하브루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두 대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채팅 프로그램은 두 대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A에도 LCD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B에도 LCD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다음에 A의 시리얼 모니터 그리고 B의 시리얼 모니터 사이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그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LCD 디스플레이에 차례대로 흘러가면서 채팅하듯이 나타나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미션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미션은 두 대의 아두이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Rock, Scissor, Paper를 입력을 하고 또 다른 쪽도 Rock, Scissor, Paper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에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판단을 해서 디스플레이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 데모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두 대의 아두이노를 이용하고 Rock, 이쪽에는 Scissor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Scissor가 나오고 Rock, Scissor라서 한쪽은 Win 했고 한쪽은 루즈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한쪽에서 입력하기를 시저라고 입력했습니다. 가위로 입력을 했죠. 자, 이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또 시저가 됐죠. 그러면은 두 개가 드로우죠. 그래서 무승부다 라고 표현하는 예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시저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serial.begin으로 속도를 설정하고 serial.available로 캐릭터가 몇 개 있는지 본 다음에 serial.read로 읽고 serial.print로 내보내는 거였죠. 그리고 다른 기기와 시리얼 통신을 할 때 TX핀과 RX핀을 서로 바꿔서 연결을 하고 0번 핀, 1번 핀 외에도 다른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LC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liquid crystal.header를 include 한 후에 다양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집에서 꼭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